안녕하세요, 베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집은 앤티크하우스인데요. 이 집은 2014년 12월에 만든 심즈2 하우스예요. 만든 지 꽤 오래된 집이기도 하고 심즈2를 검색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좋아하는 집이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집의 컨셉은 영상의 제목처럼 앤티크한 분위기의 집이고요. 한 50~60년대에 유럽의 영향을 받은 아시아 하우스예요. 집의 모티브가 됐던 것들은 홍콩과 베트남 그리고 프린세스 메이커 3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같이 투어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족 소개를 먼저 해볼게요. 이 집에는 2명의 여자가 살고 있어요. 왼쪽 여자의 이름은 레일라고 오른쪽 여자의 이름은 경이예요. 둘은 룸메이트입니다. 레일라는 고수족 느낌을 생각하며 만들었었는데 보기와는 다르게 겁이 많은 성격이에요. 경이는 우아하고 지적인 캐릭터로 컨셉을 잡아봤어요. 근데 좀 무섭고 기이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반전이 있는 취향을 가졌습니다. 둘 다 서로의 옷차림과는 반대되는 성향이나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했고요. 경희의 옷은 한 번쯤 입혀보고 싶었던 옷이었는데 크게 사용할 일이 없어서 갖고만 있다가 이 집의 분위기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골라봤어요. 아무래도 여러 나라와 여러 시대들이 뒤섞인 분위기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뜬금없는 복식이 나와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이 집은 지금까지 올렸던 하우스들처럼 촘촘하게 스토리를 만든 건 아니어서 자세한 스토리텔링은 없지만 노인이 살던 오래된 집에 이사를 온 2 여자라고 설정해봤어요. 평면도로 집 구조를 살펴볼게요. 이 집은 1인 또는 2인이 살기 좋은 2층 집이에요. 1층부터 보면은 들어오는 입구에 작은 현관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거실을 마주보고 부엌과 욕실이 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면 올라가자마자 서재가 보이고요. 서재 앞에는 드레스룸 그리고 그 옆에 침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좀 특이하게 이 집에는 사우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집을 구경하러 가볼게요. 왼쪽에 있는 갈색 양문이 대문이에요. 들어가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고 모서리에는 옷걸이를 두었어요. 오른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거실이 나옵니다. 여기는 제가 처음 의도했던 분위기와 가장 흡사한 공간이에요. 거실은 그린 파파의 향기라는 베트남 영화를 떠올리면서 만들었었는데 50년대에 사이공을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영화 속에 나오는 집들이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실제로 제가 살고 싶은 이상에 가까운 분위기이기도 해요. 동남아지만 동아시아적인 느낌도 있고 아시아지만 유럽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국적인 분위기가 나는 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베트남이 여러 나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가 혼합된 부분들이 묘한 느낌을 줘서 저도 그런 분위기의 집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영화 속 집들은 타일로 된 바닥이 많아서 거실에서 그 부분을 따라해 봤고요. 바닥에 카펫 무늬가 이 집의 이미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거실 한가운데에는 어항을 중심으로 소파들을 놓았어요. 창을 살짝 열어놔서 바깥에 키가 큰 화분들이 잘 보이도록 해봤습니다. 왼쪽에는 장식품들을 올려둔 작은 테이블이 있어요. 돌이나 숫장식 같은 걸 수집하는 할아버지 집에 온 느낌을 내고 싶었어요. 그 때문에 이 집은 전체적으로 옅은 선향 냄새를 떠올리면서 만들었는데요. 아마 제가 할아버지 집에 갈 때는 제사나 명절 때 뿐이어서 그런 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반대쪽에는 조금 겉도는 느낌의 흰색 아이템들을 사용해 봤는데요. 80년대 이전의 사진들을 보면 오래된 가구들 사이에 한 번씩 모던한 컬러가 나오는 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컬러가 저는 흰색이라고 느꼈었는데 아마 그때의 사진들 속에 흰색 냉장고가 자주 보였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갑자기 흰색을 사용하면 오히려 빈티지한 느낌이 더 가미가 될 것 같아서 흰색 의자랑 흰색 피아노로 장식을 해봤고요. 이 하얀색 커튼도 그 그런 느낌을 생각하면서 걸어줬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목각 구슬로 된 문발을 걸어주는 게 더 잘 어울렸을 것 같네요. 뒤돌아서면 문 사이에 난로가 놓여 있고요. 난로 밑에는 태울 법한 느낌의 아이템들을 놓아봤어요. 원테이크 버전에서는 심이 난로를 켜는 장면이 나오는데 심들의 모션도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촬영을 했지만 사실 배경은 여름이에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유리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 욕실이 나옵니다. 오른쪽 벽면은 전부 창을 달아줬어요. 욕실이 좁다 보니까 좀 트여있는 느낌을 주고 싶었고요. 게임적 허용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여기는 다양한 컬러의 대리석 텍스처를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최대한 플레이가 가능한 동선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었는데 이 욕실은 타협이 잘 안돼서 하고 싶은 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욕조는 관상용 욕조예요. 위생을 해결할 공간이 2층에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꾸몄습니다. 정중앙에 세면대도 스톤 질감으로 배치해줬어요. 입구 쪽의 변기도 푸른색을 띠는 대리석 느낌으로 놓아봤어요. 그럼 다시 나가볼게요. 나와서 난로 왼편에 있는 입구에는 연꽃이 그려있는 탱화 분위기의 파티션이 있고요. 파티션 옆에 흰색 발이 쳐진 곳으로 들어가면 주방이 나옵니다. 주방은 홍콩이나 중화권 특유의 붉은 컬러를 사용하고 싶었어요. 거실처럼 고상한 분위기보다는 좀 자극적인 이미지를 상상했고요. 저게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식탁 가운데 있는 파라솔 느낌의 아이템 있잖아요. 항상 저 아이템이 써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길 만들 때 아예 저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이 공간을 꾸몄던 기억이 나요. 플레이팅은 서양식 느낌의 식기를 배치해서 좀 이질적인 분위기를 내고 싶었고요. 식탁 앞쪽엔 수납장이 보입니다. 수납장 안에를 왜 덜 꾸몄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때는 지금만큼 집착을 하면서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집도 3일 동안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기본 3주가 걸리니까 완전 미쳤죠. 앞쪽은 파티션으로 부엌과 다이닝룸을 분리해 두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가스레인지가 보여요. 오른쪽 조리대에는 흰 식기들만 가득 올려뒀습니다. 벽 쪽에는 당시엔 소스 같은 걸 넣어놓은 장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보니까 화장품인 것 같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소스통처럼 보이니까 그렇다고 칠게요. 돌아서서 식탁 뒤쪽의 테이블 위에는 술병과 도자기들로 화려하게 장식을 해봤어요. 주방 입구 쪽에는 커다란 수조가 있는데 거실에 있는 어항과는 다르게 식용 어항이라고 생각하면서 놓아봤어요. 어항 뒤에는 자물쇠로 잠가진 철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좀 섬뜩한 구석이 있는 집이란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저 철문 뒤는 구조상 욕실인데 욕실에선 이 문이 보이지 않고 반대쪽에선 피까지 발려있는 게 집의 평화로운 분위기와는 달리 어떤 복선을 주는 느낌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복선이라고 할 만큼의 스토리를 만들었던 건 아니어서 그냥 좀 수상한 집이구나 싶은 느낌만 줬다고 생각해주세요. 어항 옆에 있는 개수대에는 약통이랑 핸드크림 같은 거 올려뒀고요. 바닥에는 두꺼운 흰색 나뭇가지가 있는데 부엌 군데군데 흰 나뭇가지랑 빨간색 초 조합을 써서 뭔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유기성이 있는 데코를 하고 싶었어요. 구체적인 스토리를 갖고 진행한 집이 아니어서 역시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 다시 주방을 나가볼게요. 이제 1층은 다 봤으니까 나와서 2층으로 이동할게요. 여기서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